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슈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슈와 정책을 읽어주시고 계시죠? 김인만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부동산 동향 이번 주죠?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네, 네, 부동산 동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2월 19일자, 2월 3주 차인데요. 일단 지도 한번 보시면 네. 지도 색깔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부합을 의미합니다. 네. 빨간색이면 집값이 많이 올랐는 거고요. 파란색이면 많이 떨어졌는데 노란색은 부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시장부터 살펴보면 전국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 살짝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되긴 했는데요. 수도권, 지방, 서울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하락폭이 동결? 그냥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폭이 확대되지도 않았고요. 축소되지도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설 지나고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하락폭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일시 대책도 나오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2월, 3월 흐름을 좀 본다면 이게 하락폭이 축소가 될지 아니면 다시 확대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신생아 대출이 1월 29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나온다면 조금씩은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네. 네, 매매 시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전세 시장은 전세 가격은요. 39주째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전세값 상승 열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역전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1년 사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1년 전만 네. 하더라도 역전세, 그렇죠. 뭐 깡통 전세, 네.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전세 만기인데 전세금 뭐 얼마, 5천만 원, 매덕 올려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네. 막 걱정하시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네. 얘기고요. 예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39주째 이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 우리 동네는 아직 안 올랐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큰 폭으로 폭등은 아닙니다. 폭등은 아닌데 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0.01, 0.02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인데 네. 왜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났냐면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요. 뭐 이사철이 맞물린 부분도 있고 기준금리는 3.5% 그대로인데요.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도 좀 많이 내려갔죠. 그 얘기는 월세로 갔던 전세 수요자들이 다시 이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앞서서 제가 매매 시장은 주춤주춤하다, 네. 보합이다, 하향 보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좀 기다려볼까? 지금 관망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가겠죠.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반면에 입주 물량은 또 부족해요. 건설 경기, PF, 분양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공급자들, 건설사들이 또 공격적으로 이게 분양 공급 물량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또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이런 현상은 3년, 5년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본다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네. 이제 가장 관건인데 약간 좀 뒤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3.7% 정도 나옵니다. 50%대 머물러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좀 더 돌아가야겠네요. 2011년으로 네. 돌아가 보면 2011년이 50%대였고요. 2012년이 60%를 넘었고요. 그래프 보시면 2016년이 71%까지 늘어납니다. 71% 늘어났다가 다시 점점 내려와서 최근에 50%대까지 왔는데 전세 가율이란 게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은 주춤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내려올 때는 이제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좀 주춤하기 때문에 다시 벌어지는 건데 이 데자뷰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도 50%대에서 70%대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또 50%대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여주면 전세 가율은 변화가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세 가율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전세 가율이 한 60% 넘어서 70%까지 간다면 아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아, 금리도 좀 내려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 숫자를 네네. 보면 네네.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군요. 네. 자, 이 이슈도 상당히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네네. 1년 넘게 그렇습니다. 네,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에는 3년 유예로 합의가 됐습니다. 갖는 네. 의미가 뭡니까? 그럼 3년 후에는 뭐 입주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네. 이내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인데요. 두 가지 패키지입니다. 분양권 전매, 그러니까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인데 못 팔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거를 작년에 풀어줬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1, 3 대책으로 풀어줬습니다. 패키지가 실거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풀어주면 팔 수 있는데 실거주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분양권을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전매 제한은 작년 4월에 풀렸습니다. 정부 시행령이니까 국회 통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내 분양권 팔 수 있어. 팔려고 하니까 너 실거주 안 했잖아. 실거주는 해야 돼 라고 네. 하니까 실질적으로 못 파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잔금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네. 내가 입주해서 담보대출 받고 들어가는 방법,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세입자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직 내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든지 네. 전세를 주든지 담보대출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되죠. 왜 국회에서 일을 안 하냐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를 해주자라고 3년을 좀 미뤄줬는데요. 이 유예가 원래대로라면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야 90일 좀 너무하지 않냐. 총선 앞두고 좀 너무해. 3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세입자 집어넣고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고 2년 후에 내가 입주하면 되니까 시간을 조금 벌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전세. 네네. 전세 가격에도 이 변화가 영향을 미칠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세입자를 넣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 입주 단지의 전세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총량을 보면 결국에는 또 입주하려면 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줘야 되니까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요인도 있고 안정될 요인도 있고 동시에 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총량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입주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줘야 되니까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입주단지 위주로는 물량이 늘어나니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단지의 전세 가격을 좀 눈여겨본다면 좀 낮은 가격 전세 물량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년 유예라고 하니까 네. 하나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네. 제도가 2+2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면은
어중간하죠. 그러니까요. 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이면? 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라면 이제 그 집에 들어왔죠. 네. 2년이 지났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할 거잖아요. 네. 제가 2년 더 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입주해야 돼.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하래. 3년인데 지금 내가 입주 안 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거절하는데 진정성. 그러니까 집주인이 진짜 거주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입증 사유가 되는 거죠. 3년 이내 입주해야 되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되는데요. 또 하나의 논란이 그러면 2년 살고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받아줬습니다. 2년 더 살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년 이내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년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1년 살고요. 1년 더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거주를 했어야 되네. 빨리 좀 나가줘. 라고 할 때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세입자가 2년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은 아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까지도 좀 동시에 네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이제 네. 전세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데 지역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별로 좀 눈여겨본다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내려가겠죠. 역사적으로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네. 최근 서울에 보면은요. 올해 2024년 서울 입주 물량이 16,000세대 정도 됩니다. 16,000세대 중에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6,700세대를 빼버리면 실제로는 9,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4,000세대가 서울 강동구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강동구 전세 가격은 올해 내내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 11월에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12,000세대입니다. 입주하게 되면 보통 집주인들은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 네.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올 여름부터 12,000세대 절반만 잡아도 6,000세대의 전세 물량이 풀리겠죠.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강동구 지역에 저렴한 전세 물량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앞서서 보듯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중간에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약서 작성하실 때 물어보십시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주인인지 없는 집주인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특약사항에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집주인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나중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약사항을 좀 그런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미리 확인하고 네네. 특약을 좀 활용을. 그래서 집주인이 네.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면 2년 후에 내가 나가야 될 걸 미리 좀 준비를 할 네. 시간도 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다음 얘기는요.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 정책은 또 영향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좀 표심에 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해서 집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규제는 못 풀고요. 지역개발 호재를 좀 많이 풀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GTX도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린벨트도 나왔습니다. 지방에. 그린벨트를 여의도 뭐 70배 정도 풀겠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에 우리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나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두는 거거든요. 아마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저도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아, 우리 부모님 뭐 땅값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벌써부터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안 풀어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요. 작년 또 국가 주도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게 그린벨트를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했는데 네. 1년 만에 지금은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쉽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광범위합니다. 지역별로는요. 울산
광주, 대구, 비수도권에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총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 면적의 837배 정도 달하는 그린벨트가 네.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개발을 하면 안 되는 1등급, 2등급도 고려 대상에 넣을 수가 있다. 국가 산업 발전에 그런 산업 단지를 사업을 할 때에는 이게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좀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좀 보존해야 되는 거는 보존해야 되지 않냐라는 반대의 의견도 있고요. 또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해결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곳곳에 다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는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을 하면서 꼭 보존해야 될 지역들은 보존을 하되 또 양질의 일자리, 지방 소멸에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또 해제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 소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걸 푸는 이유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의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난개발 우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좀 아껴둬야 또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인구 소멸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걸 언제까지 보존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당사자, 우리 부모님이 고향의 땅을 뭐 가지고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개발도 안 되고 가치도 주변 시세 대비 가치도 터무니없이 낮고 매매도 있죠.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수십 년 동안 이게 또 제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문변화 난개발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그린벨트만 풀어서는 사실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양질의 일자리, 교육 문제, 출산 문제 모두 다 패키지로 묶어서 아마 정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종합 패키지를 좀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만 해도 좀 많았네요. 정리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경제 언박싱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